안녕하세요. 김치명인 강순입니다. 오늘은 고추씨 얼갈이 백김치를 맛있게 담아 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얼갈이 고추씨 백김치인데요. 여기에 지금 절이는 거는 제가 절여서 2시간 정도 절여서 지금 씻어 놨는데, 그 용도에 맞춰서 절이는 요 법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요게 지금 한 단이에요. 요게 한 단인데, 물 6컵에 소금 이렇게 수북하게 한 난데 요거 남겨놓고 여기다 지금 풀었거든요. 풀어서 요게 만약에 센 거라 그러면 이렇게 넣어서 물 튀긴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 소금, 남겨놓은 소금을 이렇게 뿌리세요. 예. 이렇게 뿌려서 요 소금물이니까 이렇게 해놓고, 이게 그렇게 해서 여기다 2시간을 1시간에 한 번씩 뒤적여갖고 이게 절여서 이렇게 준비해놓은 거예요. 예, 그러는 거, 절이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이걸로 보여드리고요. 네, 이제 요 얼갈이는 깨끗이 절여서 씻어서 여기 다 다듬어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거든요. 해서 이렇게 준비 물기를 쫙 뺐어요. 이렇게 빼고 여기는 여기까지 절이면 너무 김치가 짜요. 얼갈이 같은 건좀 연해서 요새 새뜨덕에 금방금방 담아서 며칠만 먹고 또 담고 또 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절이시면 짜고요. 이제 지금 저는 이게 고추씨 백김치라고 그랬어요. 그럼 요렇게 이게 한 단이니까 반 컵만 넣을게요. 컵으로 반 컵. 또 요거는 지금 보리쌀 삶은 거예요. 푹 삶아서 이렇게 낭글낭글하게 삶은 물을 여기다 같이 보리랑 넣을 거예요. 이게 한컵 정도 조금 넘거든요. 이것도 요즘에 또 날이 더워서 많이 하시면 너무 시니까 적당히 해야 이것도 맛있어요. 그렇게 하시고 마늘 한 2큰술 정도 넣으시고 액젓 한 3큰술 넣으셔야 될 거예요. 넣으시고 육수는 이따 흔들어서 넣을 때 하고요. 여기는 양념이 파란 거 그런 거 많이 안 들어가요. 홍고추하고 당근 해서 담가갖고 그 당근 향을 다쏙뺀 다음에 이렇게 소쿠리에다 받쳐놨다가 이렇게 양념할 때 쓰세요. 여기는 왜 파란 거를 안 넣냐 하면 넣으면은 영양가루나 뭐 좋지만 이게 할 적에 보면 익어버리면 얘도 누런 데다가 그 양념이 파가 누래가지고 좀 그래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먹는 거니까 그렇게 파 같은 거 부재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.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네, 이제 버무리겠습니다. 이걸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넣으시면
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다 담았거든요. 그럼 이거는 백김치이기 때문에 국물을 많이 부으시면 안 돼요. 조금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예산하시고 내가 여기다 지금 한컵 정도만 이렇게 부을게요. 이렇게 해서 요것만 부으시면 자작자작 백김치니까 물 백김치가 아니고 국물 없는 백김치예요. 그렇게 해서 이거 아주 익으면 너무 이게 맛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붓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꼭 눌러 놓으시고, 이렇게 해서 이제 요새는 저희 집 같은 주택은 좀 여기 산 밑에라 춥거든요. 저희는 한 이틀 정도 익히는데 엄마들은 하루 정도만 익히시면 될 거예요. 아파트 같은 데는. 그렇게 해서 익혀서 맛있게 익은 냄새 나실 때 그때부터 잡수시면 돼요.